좋아하는 커피 브랜드 1위는 무려 39%라는 답한입니다.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. 한국인이 좋아하는 커피 전문점 브랜드 1위는? 어떤 커피 브랜드를 제일 좋아하는지 영상으로 꼭 확인해보세요. 채널 고정! 10위 하스쿠치 1% 가봤나요? 저는 네, 고등학교 때 20살 초반 때 많이 갔던 것 같아요. 9위 카페베네 1.3% 카페베네 하면 저는 팥빙수가 제일 먼저 생각나는데 예전에 큰 그릇에 저 혼자 다 먹었던 기억이 있어서 굉장히 맛있게 먹었었어요. 공동 6위 타멘탐스 백다방 할리스 2% 저는 이 세 곳 중에 백다방을 자주 가요. 저도 그런 것 같아요. 탐탐은 뭔가 그 허니브레드 빵 먹을 때 가고 할리스는 가끔 할리스에만 있는 그런 음료가 있어요. 그거 먹으러 저는 갔던 것 같아요. 5위 커피빈 4% 커피빈은 뭔가 얌전한 느낌이야. 괜히 공동 3위 투썸플레이스 엔젤리너스 5% 투썸은 케이크가 유명하죠. 네, 맞아요. 맛있죠. 딸기 케이크 먹었던 기억이 있는데 맛있더라고요. 맞아요. 2위 이디야 15% 이디야에는 그 민트 초코 치플레치노가 너무 맛있거든요. 발음도 어렵네요. 먹으면 기분이 좋거든요. 저는 시키지도 못하겠어요. 1위 스타벅스 39% 역시나 예상했지만 맞아. 스타벅스가 인기가 제일 많고 사랑을 많이 받네요. 그러게요. 별다방의 위험. 동네마다 좀 번화가는 막 두세 개씩 이렇게 모여있는 것 같아요. 저희 집에서도, 집 근처에서도 지금 한 세 개 있는 것 같아요, 금방은. 요즘 날이 더워져가지고 커피집마다 되게 북적북적 거리더라고요. 근데 저도 그 중에 하나인데 이 순위를 지금 읽으면서도 또 이디야를 가고 싶네요. 지금까지 한국인이 좋아하는 커피 브랜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다음 시간에는 더 재미있는 순위를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. 더 많은 정보를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꼭 잊지 마세요.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.